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고 김자옥 씨의 발인이 동료들의 눈물 속에 엄수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19일이었죠. 오전에 고 김자옥 씨의 발인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동료들의 눈물 속에 배웅을 맞았는데요. 네.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김자옥 씨의 발인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시간이 되기 조금 전에 발인 예배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고 김자옥 씨의 이모부였던 박상천 목사가 축도를 했다고 하는데 축도가 시작이 되자 발인식장 곳곳에 있던 가족들과 동료들 그리고 지인들이 눈물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오늘 발인식에는 오승근, 김태욱 그리고 조영기, 이성미, 송은희, 송도순, 박미선, 이경실, 이성미 등 가족들과 지인들 그리고 동료 연예인들까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했는데요. 그동안 특히 깊은 우애를 자랑했던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는 묵묵히 말없이 고인의 운구 행렬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더욱더 네. 눈물을 자아냈다고 해요. 운구 차량에 이 고 김자옥 씨 고인의 그 관이 실리자 오열이 곳곳에서 그런 오열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동료 연예인들은 관이 실리는 모습에 언니 가지마라고 외치면서 함께 모두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고 김자옥 씨는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이 됐고요. 성남시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이 됐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2008년 그 대장암 수술을 받고 최근 그동안 왕성한 그 활동을 해오다가 최근에 암이 재발을 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해오던 중에 지난 16일 오전 향년 63세의 나이로 합병증으로 세상을 등졌는데요. 그동안 정말 웃음도 주고 감동을 주던 고 김자옥 씨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네. 아직까지도 발인식이 끝난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이경실 씨, 김지선 씨 등 많은 연예인들이 고 김자옥 씨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저희 아주경제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소식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